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2.37%, S&P지수는 2.95%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무려 3.62%나 폭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상대적으로 방어 중인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좋은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 중에 있지만 이미 작년에 회사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을 마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시작된 거래 두기 완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방역 수칙의 변화는 오히려 CJ 프레시웨이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Q의 증가, 즉 이제 물량을 증가하게 만들고 있고 최근에 식자재의 물가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격에 전일시키면서 마진을 더욱 향상시키는 ASP가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물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올려놓은 판가들은 그대로 유지될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익의 레버리지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올해 가이던스로 영업이익을 약 900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상태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업세가 남아있는 상태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기가 개강이 되면서 단체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Q의 증가가 더욱더 높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1분기 이후 2분기 때까지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살아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4만 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CJ 프레시웨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4만 원 정도,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또 뭐 전일 미국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약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 충분히 PBR 단계로 0.8배, 0.9배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다시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호전이 된다라면 장중에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가적인 적금 매수를 대기해 본 자세로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